네, 잠시 후에 법사부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법사부 1장 널리 수기를 주다. 이때 세종께서 야광부사를 비롯하여 팔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야광아, 너는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와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부처님도를 구하는 이들을 보느냐? 이와 같은 대중들이 다 부처님 앞에 나가서 묘범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오직 한결같은 생각으로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다 수기를 주어 유엽이 높은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또 부처님께서 야광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열반하신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이 묘범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오직 한 생각으로 따라 기뻐한다면 내가 모두 유엽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수기를 주리라. 또 어떤 사람이 묘변연화경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법하고 옮겨 쓰거나 묘범연화경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여 공경하고 가지가지의 꽃과 향과 영락이며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증계, 당번,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고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아, 반드시 알라.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10만 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도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인간 세상에 나왔느니라. 야광아,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느냐고 물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라고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선남자 선녀이니 이 법화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법하고 옮겨 쓰며 가지가지로 이 경을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증계, 당번, 의복과 귀약들로 공양하고 이 법화경을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 사람은 모든 세간을 우러러 받들 것이며 반드시 여래에게 공양하듯이 공양하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큰 보살로서 유엾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서 묘범연화경을 널리 전하며 자세하고 진실하게 설법하거늘 하물며 이 경을 모두 받아들이며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이야 말할 게 있느냐? 야광아, 바로 알라, 이 사람은 깨끗하고 맑은 업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을 가엾이 생각하므로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여 널리 전하리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내가 멸두한 뒤에 단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설법한다면 이 사람은 곧 여래의 심부름을 하는 분이며 여래가 보내신 분이며 여래의 일을 행하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하나니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설한 공덕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야광아, 만일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일곱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하고 해방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한마디 악하고 나쁜 말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제과자나 출가한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 그 죄는 매우 크고 무거우니라. 야광아,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도 장엄하며 열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리니 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가서 그를 향하여 예배하라.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존중하며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비단, 증계, 당번, 의보, 음식과 여러 음악을 연주해서 인간이 가장 좋은 공양물로 공양하고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뿌릴 것이며 천상의 보배덩이를 받들어 올려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법을 설할 때 잠깐이라도 듣는다면 곧 유엾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머물러서 자연지에 이르려면 법화경을 수지하니 부지런히 공양하라. 온갖 지혜에 얻으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법화경을 수지하니 공양하고 모실지라.
만일 어떤 중생들이 법화경을 지니면은 부처님의 사자로서 중생구제이함이라. 법화경을 가진 이들 청정한 땅 다 버리고 불쌍한 중생이 이 세계에 태어나니 이런 사람 자제로와 마음대로 탄생하나 악한 세상 찾아와서 위원은 또 설하신다. 하늘꽃과 하늘형과 아름다운 의복들과 하늘나라 미묘하고 귀중한 보물들로 설법하는 이 사람을 공양하고 받들어라. 내가 열반 보인 뒤에 악한 세상 오거들랑 법화경을 가진 이를 세존님께 공양하듯 마음 깊이 성성따위 합장하고 공경하며 여러가지 좋은 음식 가지가지 의복으로 그 불자를 공양하여 잠시라도 벗들어라. 다음 세상 어떤 사람 법화경을 가진 자는 중생에게 내가 보낸 부처님의 사자로서 인간 세상 보내어서 부처님 일 하게 한다. 오랜 세월 일곱 동안 악한 마음 항상 품어 부처님을 욕하면 무거운 죄 받을 거요.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고하는 일을 잠시라도 악단하면 그런 죄는 더 크리라. 부처님법 구하려고 어떤 사람 일곱 동안 내 앞에서 합장하고 개송으로 찬탄하면 이런 사람 얻는 공덕 한량 없이 많지만은 경가진이 찬탄하는 그 복덕은 더 크리라. 80억 겁 길다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 고운 음성, 좋은 음식, 의복으로 법화경을 가진 사람 진심으로 공양하고 이런 공양 마친 뒤에 잠깐 동안 법들어도 그 마음이 기쁨에 차 큰 이익을 얻으리라. 야광에게 말하노라. 내가 설한 경전 중에 이것저것 제쳐놓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점 수승한 법을 잘 가지라. 이때 부처님께서 야광 부살 마하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없이 많아 천만억이나 되지만은 이미 설하였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하리라.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은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야광아,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께서 비밀하고 중요하게 간직하신 법장이나 법장이니 부질없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말라. 모든 부처님께서 잘 보호하고 간직한 경전이므로 옛적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드러내어 사라지 아니한 것은 여래께서 지금 세상에 계실 때도 원망과 질투를 많이 받거늘 하물며 열받은 뒤에는 비방하고 해방하라는 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야광아, 바로 알라. 여래가 열받은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써가지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여러께서 곧 옷으로 덮어줄 것이며 다른 세계에 현재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이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리라. 이 사람에게는 크게 믿는 힘과 크게 발언하는 힘과 크게 착한 근기 힘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라. 이 사람은 여래와 같이 자고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리라. 야광아, 어떤 곳에서든지 이 경을 말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칠보로 탑을 일으키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반드시 사리를 동안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 가운데는 이미 열의 온몸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탑에는 바탕이 온갖 꽃과 향과 영락 중계 당번 기악과 노래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들은 다 이유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우니라. 양왕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가지고 공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오. 만일 이 경전을 얻어 들으면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자이니라. 중생 가운데 부처님 도를 구하는 이가 있어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들으며 듣고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이유 없이 높고 바로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바로 알라. 야광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도 먼 것을 알고 공을 들여 쉬지 않고 땅을 파서 차츰차츰 젖은 진흙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가까워진 줄을 반드시 알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이르기까지 아직 먼 줄을 바로 알라.
만약에 법화경을 듣고 알며 생각하고 닦아익히면 반드시 위없이 높고 바를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 주는 줄을 알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위없이 높고 바를 완전한 깨달음은 모두 이 법화경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깊고 견고하며 아득하게 멀고 높고 높아서 까마득하여 이 경의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려고 열어 보이는 것이니라. 여강아,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새롭게 마음을 일으킨 보살인 것을 바로 알고, 만일 성문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잘나지 않은 게으른 무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아,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삼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녀이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열애의 방이란 것은 모든 중생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욕됨을 참는 인욕의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의 차별을 떠나서 평등한 것이니 이 가운데 평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을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야광아, 그리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청하여 대중을 모이게 하여 변화한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들을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 여러 변화된 사람들은 이 법문을 듣고 받아 믿으며 순종하여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법을 설하는 이가 부유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이때에 널리 하늘 용키신 건달과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또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법을 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법화경의 한 구절을 잊었거든 내가 말하여 주어 분명히 알게 하리라.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3장 앞에 설함을 개송으로 읊다. 게으름만 버리려면 법화경을 들을지니 얻어듣기 어렵고 받아믿기 더 어렵네. 어떤 사람 목이 말라 언덕에서 우물파니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뭔줄알 것이요, 젖은 진흙 나오면 물이 날줄 아느니라. 야간보살 바라갈라,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법화경을 못 들으면 부처지에 아주 멀고, 법화경을 못 들으면 성문법을 알 것이니 경전 중에 왕이 되는 이경 듣고 생각하면 부처지에 가까우니 그런 줄을 알아더라. 법화경을 설하려면 열애방에 들어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 높이 앉아 대중 속에 두려움 없이 자세하게 설하시니 대자비는 방이 되고 인용으로 옷을 삼고 평등한 법 사리 삼아 법화경을 설법하라. 법화경을 설할 때에 나쁜 말로 욕하거나 칼과 막대 기화들로 찌르거나 던지어도 일심으로 염불하고 지혜 신통 두루 갖춘 부처님을 생각하면 모든 고통 참을지니라. 한량없이 많고 많은 천만억의 국토마다 깨끗하고 견고함으로 나는 오직 나타내어 한량없는 오래 넘고 중생이에 설법했다. 만일 내가 열반한데 누가 이경 설하면은 비구들과 비구니들 남자신도 여자신도 내가 모두 분해어서 법사에게 공양하고 여러 대중 인도하여 그 법사가 설하는 법 얻어듣게 하기 위해 모이도록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악한 마음 가지고서 칼과 막대 기화들로 때리면서 욕을 하면 변화의 눈을 보내어 후회하게 하여 주고, 설법하는 사람들이 사람 소리 끊어진 곳 고요한데 흘러 있어 법화경을 독송하면 나는 이때 그를 위해 성경 강경 나타내어 한 구절만 읽게 돼도 가르쳐서 알게 하며 이런 덕을 갖춘 이가 사부중계 설법하고 조용하고 경 읽으면 나의 몸을 보게 되리. 또한 만일 어떤 사람 한적하게 잘 닦으면 하늘 용왕 야차계신 그들 모두 보내어서 그 법사가 설법하는 법은 듣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 설법 지겨 분별하게 걸림없고 여러 부처 옹호하여 대중들을 기쁘게 하네. 이 법사를 친근하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법사 따라 잘 배우면 많은 부처 친견하리. 법사품 끝. 네. 잠시 후에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